지난 2004년 개통한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송정과 상무, 그리고 금남로 등 광주를 동서방향으로 가로지르며 20개 역을 잇는 일자형 노선입니다. 단편적인 노선 때문에 한계를 드러냈던 광주 도시철도가 꼬박 14년 만인 올 연말 드디어 2호선 착공에 들어갑니다. 시청과 월드컵 경기장, 광주역과 첨단 수환지구 등 총 연장 42km의 순환선으로 모두 44개의 정거장이 만들어지는데요. 1호선과의 환승역은 상무역과 남광주역 두 곳입니다. 상무역에서 월드컵 경기장 구간은 교통량이 많아 공사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가장 먼저 공사에 들어갑니다. 개통 시기는 시청부터 금호지구, 백운광장과 광주역으로 이어지는 1단계 구간은 2023년, 첨단과 수환지구로 이어지는 2단계 구간과 백운광장과 효천역을 잇는 3단계 구간까지 완전 개통은 2025년입니다. 양산지구와 첨단을 제외한 전 구간은 지하 20m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일반 지하철과 달리 지표면에서 10m 안팎의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2개 이상의 도시철도 노선을 가진 지역의 경우 버스터미널과 야구경기장 등을 경유하고 있지만 광주는 제외되는데요.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선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환경을 고려해 남구 푸른길공원 일부 노선과 유덕동 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기지 위치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완전 개통까지 7년이 남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건설 방식도 가장 고민해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